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나 혹은 소유권자가 다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에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니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아니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의 명의자, 소유권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자와 다르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라면 그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될까 되지 않을까, 이걸 판가름하는 기준 알아볼 텐데요. 국세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 이런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사례자 보니까 2014년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홍대한씨가. 그리고 나서 2022년 올해 5월 달에 B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홍대한씨가 아니고 홍대한씨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 기존 주택의 소유권자는 홍대한씨고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권자는 홍대한씨의 배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올해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 일자가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세대는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가 있을까? 사례자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던데 본인처럼 A주택은 내가 보유하고 상속받은 B주택은 나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경우에, 자, 이때에도 상속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국세청의 답변을 보니까 1주택자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이 돼서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은 11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 1주택자 본인이 상속받은 게 아니고 배우자가 상속받았으니까 기존 주택의 명의자와 상속주택의 명의자가 달라서 이때는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속주택은 역시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의 명의자가 같아야 혜택을 본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외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어떻게 될까? 여기 나온 대로 부부 공동명의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별과세 원칙, 이 종부세는 인별합산 과세입니다. 그래서 인별과세 원칙을 감안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간의 납세 의무자의 동일성,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같다는 얘기는 명의자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소유권자가.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등이니까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간의 납세 의무자가 같아야 된다, 명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부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일단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이라고 해서 일시적 2주택을 말한 겁니다. 당연히 A와 B는 부부이고요. 자, 첫 번째 사례에서 A는 남편이네요. B가 아내고. 자, 정전주택은 남편 단독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새로운 주택의 명의자는 배우자분, 아내분이죠. 자, 그러면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명의자가 같지가 않죠? 다르죠? 자, 그러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가 다르니까, 명의가 다르니까. 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정전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가지고 있었네요. 부부 공동 명의로. 그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했는데 그 집은 남편이 단독으로 취득했습니다. 단독 소유로. 자, 그러면 이때는 이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같죠. 왜냐하면 남편도 절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전주택에. 자, 그래서 이때는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정전주택은 남편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규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겁니다. 남편 반, 아내 반 이렇게. 자, 그러면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같죠. 왜냐하면 신규주택도 각각 반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사례는 정전주택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반씩. 그리고 새롭게 취득한 신규주택도 역시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거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도 역시나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같죠. 그래서 이때는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자, 그래서 50% 이상이니까 이때도 역시나 특례 적용이 가능해서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 사례 보니까 정전주택은 남편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사긴 했는데, 구입하긴 했는데 지분율을 보니까 남편분이 40% 그리고 아내분이 60%입니다. 자, 그런데 앞선 네 번째 사례에서 이 신규주택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라 했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40%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소유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사례, 비슷한 사례인데요. 자, 정전주택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분율을 보니까 남편분이 60%, 아내분이 4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는데 역시 공동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분율이 다른 거죠. 남편분이 40%, 아내분이 60%. 자, 이 경우에 역시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50%가 미만이 되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그러면 정전주택은 남편분의 집이고 신규주택은 아내분의 집으로 보겠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에 있어서 정전주택과 신규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의 명의자, 소유권자 동일 여부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특례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지방 저가주택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자와 지방 저가주택 한 채 소유권자가 같아야, 납세 의무자가 같아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 같지 않다면, 다르다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또는 상속 주택 또는 지방 저가 주택의 명의자 소유권자가 대부분은 같은데요.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명의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같은 세대인데 그 명의 다르다고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종부세라는 게 인별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죠. 이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혹시 이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의 명의자가 다르거나 혹은 부부가 공동으로 반반씩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분 형식으로 반반이 아닌 비율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보신 이 사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